하지마. 하지마 제발. 연락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우리 행복하고.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소문 중 이후로 이제 어떻게 되셨어요? 그냥 이제 뭐 원래 하던 이제 카페 업 계속 하고 있고 다른 부수적인 촬영이나 이런 거 계속 하고 있죠. 지금처럼. 인기를 실감하시나요? 인기 생각보다 많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신기하기도 하고 거짓 행동 거짓 좀 조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못 걸어 다니실 정도로 그 정도는 절대 아니고 그냥 조금 많이 알아봐 주시는 정도? 예. 솔로주3는 어떻게 출연하시게 되죠? 처음에는 거절하셨다고? 처음에는 네 거절했어요. 왜냐면 제가 나가기엔 너무 큰 프로그램이었고 엔터테인먼트 쪽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다 생각을 했어요. 좀 신중해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다가 네가 이제 180개국의 무대에서 언제 서보냐 네가 소비될 때 한번 소비되어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도 이제 좀 우연치 않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PD님께서 3부 촬영하셨다는 소문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대구에 한번 이제 저랑 얘기하러 오셨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큰 프로그램에 이제 메인 PD님이 한번 뭐 찾아오시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조금 뭔가 이 프로그램 취지랑 좀 잘 맞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더 생각해 본 것도 있고 좋은 인연을 만나려고 나간 것도 맞고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또 좋은 취지로 많이 알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죠. 근데 멀티태스킹이 진짜 안 되시네요. 멀티태스킹이 어떤 네. 거? 마감하시면서 맞아요. 네. 뭐 아시겠지만 관이 형이랑 제일 친한 것 같고 그리고 남자 출연진들 다 친해요. 남자 출연진들 다 친하게 잘 지내고 이제 여자 출연진들도 이제 친하게 잘 지내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성과 동성의 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 동성들 간에 좀 우애가 더 끈끈한 편? 또 저희 집이랑 관이 형 집이랑 또 가깝거든요. 그래서 또 서울에 올 때마다 이제 형이랑 이제 한 번씩 보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내고 있습니다. 출연은 언뜻 드리고 있으시나요? 나는 솔로 120기 정도.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이랑 관련된 프로그램. 네. 백종원 선생님의 네, 백종원 선생님 되게 좋아합니다. 막 장사에 대한 철학을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많은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저도 장사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틀린 얘기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되게 현명하시고 그리고 똑똑하시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네. 브라질에 인기 많으시던데. 네, 그 브라질에서도 인기가 좀 있는 것 같고 대만이랑 일본에서 저를 특히 좀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한번 가야 되겠네요. 저 올해 무조건 가려고요. 제가 이때까지 한 26 이후로 그 해외여행을 간 적이 없는데 이제는 기회가 되면 한번 많은 경험을 하러 해외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많이 같이 뭐 같이 저는 뭐 비행기표 사주시나요? 제가 네 군데라고 유튜브에 소문이 네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뭐 좀 더 많이 관리하는 게 가사넬로 대구점이랑 서울에 이제 가사넬로 원주 시칠리점 제가 거의 붙어서 많이 하고 있고 다른 점은 또 팀원들이 헤이븐스라는 매장이랑 로드커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 카페를 또 하시게 되셨어요? 원래는 맞춤형장 일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배우고 싶어서 주말에 이제 거기 이제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평일날 제가 이제 조금 프리하게 일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을 제가 하게 됐고, 그 중에서 좀 오만한 생각이었던 게, 좀 진입 장벽이 그나마 낮은 이제 커피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3개월 뒤에 바로 코로나 터지고, 진짜 바로 제 첫 가게가 망할 뻔 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그런 이제 자기 체면을 계속 걸고 지금의 가게까지 오지 않았나. 네. 에스프레소 바를 하시는 이유가? 제가 이탈리아에 대한 선망이나 로망이 컸고, 이오존 카사헬로를 차릴 당시에 에스프레소 바가 되게 유행이었어요. 저랑 가장 잘 맞고 트렌디한 커피 문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다 싶어서 에스프레소 바를 시작하게 됐고, 계속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가게도 이제 유행이 지나도 찾아주시는 분들이 지금도 좀 많고, 이제 에스프레소 바라는 게 어느 정도 문화가 된 것 같아서 서울에도 이제 조금 자신 있게 좀 차렸죠. 아직은 오만한 생각 가지지 말고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좀 단단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에스프레소 메뉴? 제일 좋아하는 에스프레소 메뉴는 이제 그라니타. 음료를 가지고 조금 얼려서 숟가락 같은 걸로 셔벳 같이 해서 만드는 메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크림 뿌려서 먹는 메뉴인데, 이제 저희는 조금 빨리 많은 분들한테 맛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슬러시 기계로 이제 좀 내리고 있고요. 제가 그라니타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저희 메뉴 중에 제일 만들기 쉽습니다. 네. 말고 이제 뭐 안단테, 안단티노, 알레그로. 이게 대구에서는 제일 잘 나가요. 저희 카페 주변에 이제 회사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이제 많이 드시고요. 둘이는 이제 끝났나요? 네. 네. 저도 퇴근하고 싶으니까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두 분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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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감했는데, PD님이랑 척 이제 저희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중이니까. 맞습니다. 뭐 합을 맞춰야 돼요. 네, 합을 맞추고. 제가 또 멋진 마감을 한 번 더 하는 걸 보고 싶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일 좋아하는 디저트 메뉴는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디저트는 이제 황치즈 마스크 되게 좋아하고, 생각보다 호불호가 많이 갈려서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좋아요. 레시피를 제가 만든 것 중에 제일 잘 잡은 것 같아요. 원두 로스팅이나 뭐 블렌딩 이런 것도 직접 하셨나요? 네, 모든 게 다 똑같겠지만 본질적인 거에 충실해야 오래 갈 수 있고, 그 어떤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커피는 커피가 맛있어야 되고, 아메리카노가 맛있어야 되고, 에스프레소가 제일 맛있어야 돼요. 로스팅이나 그 생두 픽하는 거나 제가 쌓아왔던 경험에 이제 접해가지고 그 온도나 이런 걸 다 잡았습니다. 네. 오, 전환근. 수동 머신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액션도 좋고, 이게 머신 자체 압력이 일반 에스프레소 머신보다 훨씬 세요. 수동 머신만의 그 러프한 맛이 있어요. 예, 그 센 그 에스프레소 추출 맛이 있는데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근데 단점은 엄청 이제 조금 추출할 때 힘들다. 예. 되게 하시잖아요. 네. 부자신지.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모은 거를 4-5점에 저는 많이 때려 넣었습니다. 서울이라는 시장이 이제 자영업하기에는 돈도 많이 들고 이제 좀 많이 좀 비용이 발생하더라고요. 대구에 사실 3개 다 잘 된다고 알고 있어요.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인정받는 유명한 그 브랜드의 카페도 많고, 그 사람들이랑 한번 붙어보고 싶었어요. 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여기서 인정받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인정받는 편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서울에 무조건 와야겠다, 그런 것도 있었고. 와, 진짜 여기는 잘한다. 항상 생각했던 거. 조금 존경하는 카페가 많죠.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무슨 설명도 없는데, 내가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연상이 되고 상상이 되는 공간이라며,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음료나 모든 디저트들까지 일맥상통하게 느껴진다면 그거는 정말 완벽한 브랜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제 그 매장이나 가게들이 제가 볼 때는 런던 베이글, 뭐 레이어드, 그리고 이제 뭐 카멜 커피도 그렇고요. 막 정말 뭐 그런 가게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추후에 이렇게 브랜딩이 잘 된 가게를 하고 싶다. 제가 실력이 빨리 늘려면 그런 잘하는 사람들이랑 빨리 붙어서 제가 살아남아야지 이제 추후에 더 좋은 매장들이나 더 퀄리티 좋은 브랜딩 잘된 매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이 나는 매장들이 그걸 뿐이지,
훨씬 더 좋은 매장들이 많고 괜찮은 뭐 매장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감히 다 평가할 수가 없어요. 안단테라는 메뉴고, 원래 이탈리아 사람들이 수질에, 그 석회질의 함량이 높아요. 수질에 대한 단점을 조금 감추고자 이제 초콜릿을 뿌려 먹거나 레몬을 넣어 먹거나 설탕을 넣어서 이렇게 먹거나 그 문화가 자리에 잡혀 있다고 알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에스프레소만 먹는 문화는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에스프레소를 만들어 보자 라고 만든 게 지금 이제 안단테라는 메뉴고요. 에스프레소에다가 저희가 배합해서 만든 시그니처 크림, 조금 더 유지방 함량을 높여서 이제 여러 가지 크림이나 이런 걸 배합해서 스팀을 쳐서 이제 올려드려요. 다크 초콜릿 이제 갈아서 올려드립니다. 네, 진짜 맛있는데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 계좌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옆에 비용을 좀 입금 좀. 사실 뭐 청소는 다 해놔가지고. 네. 문의 지점을 몇 번 하루에 몇 번? 뭐 사실 저는 검색 안 해봅니다. 뭐라고 거짓말을 할 순 없고. 진짜 농담 아니고 하루에 한 여섯 번 정도. 네, 좀 쉴 때 이제 한 번씩 쳐보고. 또 이제 또 저를 분석하거나 또 다른 출연자들을 분석하거나 이런 글들이 가끔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그런 거 보면 재밌어요. 네. 뭐 이상한 글도 가끔 올라오는데, 뭐 이상한 글이라기보단 제가 뭐 옛날에 뭐 클럽의 황제였다. 아, 근데 클럽은 젊은 날 많이 가서 놀지 않나요? 네. 황제는 아니고. 아, 근데 어릴 때는 좀 많이 놀았어요. 많이 놀고, 많이 놀아보니까 이제는 좀 잘 안 노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업에 있어서 빨리 자리를 잡고 싶다, 열심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크고. 그 어렸을 때 놀아보면 나중에 안 논다 하잖아요. 지금 제가 딱 그래요. 좀 기분 좋다, 그럼 저기 앞에 빨대포차, 저기 고추 치킨이 진짜 맛있어요. 저기가 기가 막힙니다, 고추 치킨이. 예, 네. 저랑 맥주 한잔 하고 싶으시면 빨대포차로 오셔가지고 제가 뭐 치킨 한 마리 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층 마감 다 하고 왔습니다. 아이고. 마감하고 하는 거 벌써 10시네. 그렇네요. 예. 요즘 또 바쁘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유튜브 오픈을 하기로 했잖아요. 작년부터 얘기했어요. 맞죠. 유튜브를 원래 하고 싶었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소통의 장을 좀 많이 만들고 싶다. 제가 하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소통을 많이 하고 싶다. 하는 업에 지장 안 가고 또 제 모습을 번외로 보여드릴 수 있는, 좀 즐기면서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네.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자영업에 밀접한 뭐 자영업자들의 고충이나 이제 현실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 제 업이랑 관련된 걸 좀 재밌게 풀어나가고 싶다, 그런 생각입니다. 뭔가 또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이루고 싶은 건 이제 제가 성산이씨거든요. 성산이씨 이제 36대 손인데, 그 성산이씨가 지금 멸종 위기입니다. 네. 아, 종족이. 네, 성산이씨가 전국에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산이씨는 죽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제 가장 큰 바람. 첫 영상이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또 저를 주목해 주시고 봐주실 때 좀 많이 소통하고 싶고. 댓글로 컨텐츠 추천 많이 해달라고 한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 뿌잉뿌잉. 저는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